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피형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네즈카 타이거 파블의 리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긁은 아주 소중한 제품입니다. 저는 그 어떠한 협찬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일단 제가 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니츠카 타이거 파브레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상이거든요. 신상인데 화이트라기보다는 아이보리? 네. 빨간색입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아식스 젤포인트 게터 그 블랙 앤 화이트를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리뷰를 남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드를 원래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만 생각하고 매장 직접 갔었고, 실물에 인터넷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훨씬 예뻤고, 그래서 아 이거는 닥치고 구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드를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확 긁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여러분 오네즈카 타이거와 아식스 하면 그냥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질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약간 무늬가 있어요. 신발. 네. 신발 표면에 약간 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보시면은 그냥 민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죠? 네. 민자가 아니죠. 보이세요? 뭔가 시멘트를 발랐는데 그게 굳어가지고 군데군데 그냥 금이 간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 그 가루가 굳어서 네.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다고 뭐 떨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245. 그리고 안감, 이 밑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약간 여기 밑굽이 밑창 여기 옆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심플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심심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 무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시멘트 가루 같다고 이 무늬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아 별론데? 그냥 왜 저걸 저렇게 만들어놨지? 어? 그냥 이렇게 예쁘게 그냥 민자로 이렇게 싸. 근데 이게 볼수록 볼매예요, 여러분. 볼매야 볼매. 저처럼 일단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굿초이스가 될 것 같은 아이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가격, 저는 일단 기다리는 게 싫어서 매장에 가서 직접 샀고요. 그리고 매장가로 말씀드리면 약 14만원? 네, 그쯤 준 것 같아요. 드럽게 비싸요 아주 그냥.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발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게 최고의 단점이에요. 너 왜 이렇게 비싸니?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요. 굳이 따지면 약간 가볍다? 오네즈카 타이거답게 이 빨간색 로고 있죠. 네. 빨간색이 됐든 뭐 검은색이 됐든 이 로고 자체가 일단 너무나 굉장히 클래식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어떠한 옷에 신어도 넘나 예쁘다는 거죠. 넘나 예쁜 것. 올드스쿨 패션이 약간 좀 유행하는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또 하나의 이템. 우리들의 이템. 이 뒤에는 이게 또 하나의 좀 약간 단점이야. 뒤에 아무것도 없어. 뒤에 14만원이나 받아놓고선 뒤에 아무것도 이렇게 안 박아줄 거야? 그게 좀 아쉬워요. 사이즈 꿀팁. 사이즈 꿀팁은 아식스로 비유를 할게요. 저는 아식스 젤포인트 게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250이거든요. 왜 250이냐? 원래는 제 발 사이즈가 240이에요. 네, 235에서 240 정도 신는데 브랜드에 따라서 235나 240을 신습니다. 245 이상은 절대 안 신어요. 아식스 젤포인트 게터 같은 경우에는 250을 갔습니다. 왜냐? 아식스는 여러분 신발이 사이즈가 자신이 신는 그 신발 사이즈에 비해서 일단 기본 5, 기본 진짜 5mm. 예. 그리고 약간 5mm는 좀 5mm는 좀 너무 타이트할 것 같아요. 10mm 정도 좀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몰라서 아식스를 그때 당시에 240을 신어봤는데 발 자체가 아예 중간부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직원이 몇 신냐고, 그래서 저 240 신습니다 하니까 아식스는 10단위 정도 좀 더 크게 신으셔야 된다, 그래서 250을 갖다 주셨는데 그걸 신으니까 신데렐라 유리구두 신은 것 마냥 딱 맞는 거야. 이거 아식스하고 사이즈 같게 나오나요? 똑같게? 그러니까 직원분이는
245를 신어봤더니 그게 또 딱 맞는 거야 또. 에? 딱 맞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남아요 뒷굽. 기본 평균 발 사이즈가 만약에 240이다 저처럼 그러면은 얘는 245. 그러니까 5mm 정도, 예, 5mm 정도 앞뒤를 가지고 얘를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영상을 찍고 난 후에 오늘 이 신발을 신을 예정인데 일단 제 블로그 리뷰에는 착용감까지 좀 디테일하게 써놓을 테니까 그 착용감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제 블로그 리뷰 예, 여기 올려드릴게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루피형 R을 검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네즈카 타이거 파브레 빨간색 장점과 단점 짧게 쫄여보겠습니다. 장점 여러분 클래식한 디자인 좋아하세요? 닥치고 구매하세요. 단점 네 드럽게 비싸. 드럽게 비싸 아주 그냥 뒤에가 너무 심심해. 네. 심심해도 아주 심심해. 신발이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는. 다음에는 제가 닥터마틴 아드리안 테들로퍼 그거 계속 한다 그랬는데 계속 까먹네요. 예, 그 리뷰를 들고 오도록 노력을 아주 그냥 막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밑도 끝도 없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